안녕하세요 여러분. 쏘널의 파이썬 기초 강의 15강 리스트 활용 시간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구조에 관해서 리스트, 튜플, 세트, 딕셔너리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기초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을 꼽자면 리스트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스트를 다양하게 입력받는 방법과 숫자를 활용하는 방법을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 파이썬의 값을 사용자에게 입력받는 인풋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 인풋을 활용을 해서 입력받은 값을 가공을 한 다음에 리스트로 바꾸어서 넣는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알아볼 건데, 첫 번째는 문자를 입력받는데 이 문자를 공백 기준으로 하나씩 잘라서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문자를 입력받지만 하나하나 한 글자씩 다 잘라서 리스트를 만드는 거. 세 번째는 숫자를 여러 개를 입력받을 때한줄한 한 줄씩 여러 줄에 걸쳐서 하나씩 입력받아서 리스트를 채우는 방법. 네 번째는 숫자도 한 줄로 쭉 적은 다음에 한꺼번에 입력을 했을 때, 그거를 다 나눠서 리스트에 넣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좀 복잡하죠? 하나씩 실습을 하면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자를 입력을 받는데, 하나의 문자를 입력을 받아서 변수를 사용하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겠죠. 근데, 여러 개의 문자를 쭉 이어서 한 줄의 입력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때 공백을 기준으로 하나씩 잘라서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input으로 입력을 받고 이거를 split으로 잘라주는데 여기 안쪽을 비워 놓으면 공백을 기준으로 잘라라가 되기 때문에 다 잘라서 자동으로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앞에 문자열 다루기에서도 했던 내용이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AA 띄우고, BB 띄우고, CC를 넣어보면, 리스트 1번을 불렀을 때, 보이시죠? 공백을 기준으로 이만큼 잘라서 하나, 이만큼 잘라서 두 개, 이렇게 잘라서 세 개, 총세 개의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랑 두 번째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거는, 인풋을 받아서, 이 통째로 리스트 함수에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입력을 받게 되면은 문자를 하나하나 하나 하나씩 다 잘라서 리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똑같이 제가 A, A, B, B, C, C를 넣고 리스트를 불러보면 자, 위에 거랑 딱 봐도 차이가 보이죠. 얘는 공백조차도 하나의 값으로 인식을 해서 다... 한 개씩만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뭐, 문제풀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짤때 상황을 보면서 내가 이 방법으로 리스트를 만드는 게 좋을지, 이 방법으로 리스트를 만드는 게 좋을지 생각을 해보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쓸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비슷한 과정을 숫자로 입력받는 걸 해볼 건데요. 숫자로 입력받는 거는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인풋에서 입력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문자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인트로 감싸서 숫자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에는 리스트 3번에다가 처음에 빈리스트를 만들고 세 줄에 걸쳐서 숫자를 하나씩 입력받아서 이 리스트에 채워주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있고, 그거를 int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int 함수로 감싸고, 그리고 다시 리스트 3번에 추가하기 위해서 append 안쪽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형태가 숫자를 3개를 넣을 거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는 포문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은 일단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할게요. 이렇게 넣고, 리스트 3번을 확인을 해보면, 값이 들어가 있죠. 인트 처리를 다 해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리스트 3번에 0번 칸과, 리스트 3번에 1번 칸을 더해라. 라는 거를 했을 때도, 제대로 숫자로서 더하기가 이루어집니다. 위에 문자랑 비교해 봤을 때도, 땡땡이 안 붙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숫자를 위에서 했던 것처럼 띄어쓰기를 사이사이에 넣어서 한 줄에 한꺼번에 입력을 받기 위한 식입니다. 요거는 위에 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 먼저 인풋으로 숫자를 입력을 받고 이거를 스플릿으로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에 잘린 거를 모두 다 인트 처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맵에 넣어서 인트로 바꿔 주기 위한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리스트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리스트 함수로 감싼 다음에 리스트 4번에 넣었습니다. 요 밑에 a b c는 같은 과정을 제가 안쪽에서부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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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서 만들어 둔 거예요. 우선 이거부터 한번 실행을 해 보고 얘를 하나씩 또 실행을 해 볼게요. 숫자를 이렇게 한 줄에 입력을 하고 리스트 4번을 확인을 해보면 위에처럼 제대로 리스트에 숫자가 담긴 걸알 수가 있어요. 한 줄씩 실습을 해보면 먼저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고 이거를 스플릿으로 잘랐습니다. 여기까지가 요 과정이에요. 그런데 int로 바꿔지지가 않았죠. 땡땡이 다 붙어있죠. 그래서 이거를 int로 바꾸기 위해서 맵에 a 과정을 통째로 집어넣어서 실행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리스트로 또 마무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리스트 함수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면은 숫자로 바뀌어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코드를 이렇게 여러 개를 겹쳐서 쓰기가 힘든 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 이렇게 입력받은 숫자를 활용을 해서 합, 평균, 최소값, 최대값, 중간값 등등을 찾아보겠습니다. 입력받는 거는 위의 과정이랑 똑같아요. 대신에 리스트 이름을 이번에는 num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합을 구하는 썸에다가 리스트 전체를 넣어주면 합의 값이 나오고 이 합을 나누기 리스트 안쪽에 들어있는 개수로 이렇게 나눠주면 그 값이 평균이 되겠죠. 요거 두 개만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 숫자를 제가 뭐 아무거나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합과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 볼 건데 최소값과 최대값은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min과 max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해 봤어요 입력을 받은 다음에 요거 뭔지 기억나시나요? 정렬을 하는 겁니다 오름차순으로 값을 쭉 정렬하게 되면 당연히 제일 작은 값이 맨 앞에 올 거고, 제일 큰 값이 맨 뒤로 갈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순서를 마구 섞어서 넣었던 값을 정렬을 한번 해줬기 때문에 이 n u 을 찍으면 제일 작은 값이 맨 앞에, 제일 큰 값이 맨 뒤에 이렇게 가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값은 항상 0번에서 꺼낼 수 있게 되고 제일 큰 값은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가 들어 있는데 이 여섯 개다 라는 걸 찾아주는 게 리스트의 길이를 찾는 요식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넣게 되면은 6번 칸을 부르는 게 됩니다 인덱스가 0번 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6개일 때 6번 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에러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넘의 길이를 그대로 넣게 돼도 마찬가지 에러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맨 마지막 칸을 찾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전체의 개수에 빼기 1을 해야지 맨 끝자리의 인덱스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다섯 개를 넣었을 때 최소값과 최대값을 요 식으로 찾아 주게 됩니다 제가 최소값과 최대값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min과 max를 사용하지 않고 이 인덱스 번호로 찾았던 거는 이 중간값을 구하는 거를 설명을 좀더 자세히 드리려고 앞에 예행연습으로 요 방법을 써서 찾아본 거예요 중간값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 말고 평균은 다 더한 다음에 나눴을 때의 이제 값이고 이렇게 다섯 개가 순서대로 있을 때 가운데 있는 숫자가 뭘까 하는 게 중간값이에요 이때는 정렬을 한 다음에 전체의 개수에서 나누기 2를 했을 때의 번호 그 인덱스에 중간값이 들어 있겠죠 실제로 요것도 전체 개수는 5개이고 정렬을 하고 난 다음에 중간 값이 존재하는 이 칸의 번호는 0번 칸, 1번 칸, 2번 칸이 될거예요 그런데 5개에서 2를 나누게 되면 2.5가 되어버리죠 2.5라고 하는 형태의 인덱스 번호는 없기 때문에 제가 나누기를 하나가 아니라 슬러시를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눴을 때의 목만 가지고 와라 라는 식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2.5에서 .5가 버려지고 2가 되기 때문에 중간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요거는 요렇게 옮겨서 이거 한 줄만 테스트 해 보면 되니까 전체 개수 나누기 2를 했을 때 몫만 가지고 와서 인덱스 번호로 만들어 넣으면 중간에 있는 값이 나오게 된다. 까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앞에서 배웠던 리스트를 입력 받는 거, 그리고 숫자 값을 간단하게 활용해 보는 예제를 풀어봤는데, 이거 말고도 이 리스트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들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다양한 케이스를 다뤄볼까 하다가, 그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기에는 정말 끝도 없을 만큼 활용법이 많아요. 이 리스트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연습을 할수 있도록 조금 알려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앞쪽에서 했었던 문법 강의들을 꼼꼼하게 잘 이해를 하셨다면은 두 개씩, 세 개씩 뭐 이런 형태로 조합을 해서 응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더 뒤로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번 시간부터는 꼭꼭 강의를 다 보고 나서 내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laughs> 늘 하는 소리긴 하지만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